제가 안 지가 86년에 처음 봤으니까 그때 민변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법회라고 있었어요. 정법회. 그때 정법회 멤버들이 이제 민변 전신 못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무슨 주사파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변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보고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고 제가 그 수련회에 가서 그 뭐 CNP 논쟁이니 뭐 그때 그 당시 운동권의 그런 사상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발제를 한 적이 있어요. 변론할 학생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때 처음 제가 봤거든요. 말없이 이렇게 앉아서 그냥 경청하는 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88년도에 이제 그때 제야에서 평민당 결합해서 들어갔을 때 제가 잠시 국회에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봤어요. 그다음에 지난 15년 동안 제가 알아온 기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 발전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심성이나 이런 면에서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인데 그때 제가 국회에서 봤을 때 대우자동차인가 어디서 여하튼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는데 노동청에 노동부에서 노동사무소에서 설립 신고 서류를 자꾸 반려를 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유령 노조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노조 설립을 못한 그 민원이 있었는데 노정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어요. 그날 장관 차관 다 필요 없고 노정국장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씨가 법률가니까 유권 해석을 쭉 검토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도 노정국장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버티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노무현 씨가 이렇게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 마이크 받침대가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덜덜덜 나요. 근데 물론 마이크는 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안 날아가겠지만 뽑고 이거 던지면 날아가는 거니까 지난번에 저거 치고 던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참 그러더니 업무 보고 서류를 확 집어 던지면서 막 이제 붕괴하더라고요. 내가 명색이 법률가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정회가 되고 이제 위원장이 와서 말려가지고 이제 휴게실로 데리고 가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뒤에서 봤는데 그때 그걸 보고는 그 당시 민정당이 여당일 때니까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와서 나보고 노무현 의원 잘 아느냐 좀 안다 했더니 언제 인사 한번 시켜주라 왜 그러냐 남자래 남자로 좀 반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단심이 있는 사람이다. 일편단심이 자기 일도 아니고 또 그런 민원은 그 당시에 뭐 수십 건 수백 건씩 올라올 텐데 그걸 가지고 30분 이상 그렇게 노정국장 보통 국회의원들은 뭐 건의 세우느라고 장차관하고만 하는데 노정국장을 직접 불러내놓고 그렇게 30분 이상 따지고 그러다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답을 받았을 때 이 자기가 뭘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분해가지고 이 부들부들 뜨는 그 모습이 괜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노 후보는 제가 지금까지 재야 활동하면서 수많은 선배들을 겪어봤고 내로라는 사람을 전부 다 아는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영작 씨가 여기 오마이뉴스 인터뷰하면서 82학번이라고 386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맞아요. 부정적인 의미의 386이 아니라 이 사람이 1982년부터 비로소 학습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살에 대학 들어갔으면 지금 40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라고. 그만큼 많은 열정이 있어 이 안에. 근데 그런 것들이 좋은 점으로 비춰주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점처럼 비춰주는 현실이 저는 참 안타깝고 그리고 뭐 재야 출신 선배들이 노무현을 우습게 하는 것도 저는 좀 우스워요. 이 사람은 이른바 경제 전문가들과도 얼마든지 토론을 그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자갈치 시장 아줌마들하고 만날 때는 그 레벨에서 그 수준에서 또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노무현을 사람들이 평가해 주지 않는가? 저는 굉장히 서운해요. 특히 학생운동 출신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는 386 의원들조차도 그런 기색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이 대학 안 나왔다고 차별하는 거예요. 만일 노무현 씨가 일정 정도 수준의 대학을 다녔고 거기서 민주화운동, 학생운동과 일정 정도의 연관을 맺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왔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노무현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하고, 이것 역시 운동권 출신들이 오만이다, 이거는. 그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노무현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중요한 정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서울대 출신 중에서, 나도 좀 잘났다는 얘기 들은 사람인데, 내가 노무현 밑에서 확실히 기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의사가 있다. 이걸 난 보여주고 싶어요. 노무현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기여를 한 사람이고, 왜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운동권도 주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운동권도 주류다. 오만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 사태에 노무현이 가는 데마다 왕따당하고 모욕당하고 냉대받고 그렇게 해서 하이에나들이 어슬렁거리는 들판 위에 나무 위에 혼자 매달려가지고 지금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등가적으로 정치인들 사이의 정쟁 혹은 세력 다툼으로 보면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 이것을 보려하지 않는 이 지식인들 한번 좀 다시 좀 생각해보자. 과연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그 점이 진짜 안타까워요. 그리고 칼럼 쓰는 상태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영 자유롭지가 않아서 진짜 다시 말하지만 이런 말 하고 싶어서 칼럼을 때려치웠어요.